디스크가 터졌다라는 것만으로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터져 흘러나온 디스크 환자들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증 캐치한 닥터 통쾌한의 한경님입니다. 오늘은 오늘 만난 43세 남자 환자, 허리가 많이 아프고 오른쪽 다리가 저려서 오신, 디스크가 터져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듣고 본인은 수술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내원하신 분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디스크가 터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라는 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구조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격을 흡수하고 척추뼈의 관절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이고, 그 구조가 단순합니다. 그래서 동그란 인대로 된 주머니 안에 수액이라고 하는 그런 쿠션 역할하는 젤 같은 물질이 들어있는 구조인데요. 디스크가 터졌다라는 것은 인대 주머니 같은 그 디스크의 껍데기에서 인대 주머니 밖에 후종인대라는 것을 건너서 수액이 신경관 안으로 흘러나온 것을 우리가 디스크가 터졌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런 터져 흘러나온 디스크 물질, 수액 물질 때문에 신경 주변에서 염증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통증이 극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디스크가 터졌다, 수술하세요 라고 했을 때 덥석 수술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좋아지길 기다리면서, 그리고 수술을 안 하면서 고통을 받고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 디스크가 터졌다 라는 것만으로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터져 흘러나온 디스크 환자들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터져 흘러나온 디스크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신경 쪽에 터져 흘러나왔을 때 흡수돼서 사이즈가 대폭 줄어들거나 아니면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환자분, 43세 남자 환자분은 한 달 전부터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고 헬스장에 다니면서 운동을 하셨는데, 일주일 전에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지면서 MRI 찍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의 MRI 소견을 보면 MRI 사진에서 하얗게 보이는 것은 물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허리 2번, 3번 사이에 약간 검은 색깔의 디스크가 동그랗게 허옇게 신경 길이 있는 곳으로 동그랗게 터져 나와 있습니다. 정상인 디스크가 그 밑에 있는 요추 3, 4번 디스크고요. 요추 2, 3번 디스크 단면을 보시면요, 디스크의 그 인대 주머니 라인이 조금 찢어지면서 안에 있는 수액이 흘러나온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라인이 디스크의 라인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있는 약간 초생달처럼 생긴 허연색 부분이 안에 있는 수액이 흘러나와서 터져 흘러나온 디스크를 보여주는 거고요, 뒷면에 있는 약간 회색의 초생달 모양으로 있는 것이 신경이 압박돼서 눌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디스크 2번, 3번에 의해서 증상이 일어나는 것은 신경에서는 요추 3번 신경이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터져 흘러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 주변에 염증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통증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요추 3번 신경에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신경주사 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 이런 거를 하면서 증상이 호전되어서 지금은 잘 지내고 계시고, 이 환자한테 제가 진료를 볼 때 디스크가 터져 흘러나왔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증상이 좋아졌지만 추후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MRI로 그것이 혹시 더 작아졌는지, 디스크가 흡수돼서 없어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 환자 유사 환자가 또 있었어요. 10년 전 환자로 기억하고요. 40대 똑같이 이제 허리와 다리 통증이 심했는데 꼼짝도 할 수 없이 아프고 한 발자가 걸을 수 없이 아팠기 때문에 염증이 그렇게 극심했던 거죠. 119를 타고 병원에 오셨고 앉아서 진료를 볼 수 없었던 그런 환자입니다. 그런데 일단 절대 수술은 안 하고 싶어 이렇게 했던 분이고, 결국은 요추 5번 신경 뭐 이런 데 염증 가라앉는 주사 치료들을 했었고 약물 치료를 해서 통증이 많이 완화돼서 참 잘 지내시다가 2년 정도 후에 허리가 좀 아파서 다시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MRI를 다시 한번 찍었는데 이게 이제 2013년도에 MRI 보시면 4번, 5번 디스크가 터져서 흘러나와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사진이 보이는데, 2년 전 사진에 비해서 터져 흘러나온 디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터져 흘러나온 디스크는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꽤 많이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전에는 터져 흘러나온 경우는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통증 또한 극심해서 수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과거에는 가졌었는데, 1990년대 말부터 MRI라는 장비를 도용해서 환자들을 검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 스파인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이거는 이때 이제 이런 논문을 많이 썼는데 굉장히 오래된 논문이지만, 이 논문이 중요한 이유는 MRI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된 초창기에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디스크의 자연 변화를 알기 때문에 이런 논문들을 많이 쓰진 않죠. 과거에 이미 썼기 때문에 7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디스크 생긴 모양새와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종, 약물 치료 같은 걸 받으면서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리고 MRI 소견은 또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연구했습니다. 타입 1, 2, 3 세 개로 나눴는데 디스크 모양을요. 그냥 좀 튀어나온 거, 빵빵하게 튀어나온 거, 조금 많이 위아래로 불룩 튀어나온 거,
터져 흘러나온 거 세 개의 모양으로 디스크를 구분했을 때 150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MRI 찍어봤더니 디스크 사이즈가 클수록 튀어나온 사이즈들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사라지더라 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실제로 디스크 크기가 줄어든 환자는 전체 77명 환자 중에 63.4%에서 크기가 줄어들었고 13% 환자들은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들이 완전히 사라졌다 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그럼 튀어나온 디스크는 어떻게 없어지는 거죠, 몸에서? 없어지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에서는 디스크 조직 안에 있을 때는 나의 고유의 조직이지만 이것이 신경관환으로 터져 흘러나오는 상황에서는 이물질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세균, 바이러스, 뭐 이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잡아먹는 대식세포들이 디스크 세포를 파괴해서 없애뜨리는 그런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디스크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더 잘 이루어지는 이유는 원래 디스크 안에는 혈행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터져 흘러나온 디스크가 있는 공간은 신경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혈행 공급이 원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역세포들이 작동을 해서 이것들을 없애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디스크라는 것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수분의 양이 조금 줄어든다. 그래서 사이즈가 좀 초기에 튀어나온 때보다는 좀 줄어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디스크가 터졌을 때 꼭 수술을 해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터져 흘러나온 디스크는 어쩌면 불행 중 다행이다. 오히려 그냥 은근히 천천히 튀어나온 디스크는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들 가능성이 없지만 터져 흘러나온 디스크는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신경에 압박이 심해서 근력 약화가 와서 팔다리 근육이 힘이 좀 약해진다든지 아니면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 소대변 간을 보는 신경까지도 압박을 해서 소대변을 원활하게 보기 힘들다든지 하는 것이 꼭 수술을 해야 되는 조건이고 디스크가 터졌다고 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통증 없는 삶, 우리들의 권리입니다. 통증 더 이상 참지 마세요.